가서 윙크. 네. 윙크 하라면 또 해야죠. 네. 윙크. 와, 좋았어. 자.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아, 저 왜 이분이랑 같이 소비한 거예요? 당구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캐스터 권재일입니다. 네, 당구를 사랑하는 개그맨이자 유튜버 상구 친구의 주인 개그맨 유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웰컴 스포츠에서 감사하게도 저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LPBA 선수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당구도 치고 수다도 떨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이야.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나올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LPBA 선수들. 네. 그리고 밥집인 거 보니까 약간 네. 많이 먹는 선수? 아, 아닙니다. 자, 오늘 만나볼 선수들은 아직 팀리그에 합류하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네. 저는 일단 오늘 이 밥 맛이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배고픈 거보다 그분들을 지금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좀 빨리 좀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는 뭐 누군지 대충 다 압니다. 여기가 스롱피아비 선수고 여기가 이민혜 선수. 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아, 그럼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쪽서부터 자기소개 네. 한번 확실하게 자기소개. 남의 네. 입을 빌리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LPBA 프로당구 선수 김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LPBA 선수 건발의 선수입니다. 아, 예. 집에서 약간, 많이 뵀어요.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리가 좀 낯설죠? 네. 네. 그럼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네. 예. 아니, 긴장을 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고 하고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아, 저 왜 이분이랑 같이 소비한 거예요? 곧 울겠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만난 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서요. 예, 팀 리그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과 만나게 됐죠. 아, 뭐, 유망주죠, 유망주.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합시다. 저 대구에서 공 치고 있고. 네. 나이는 몇 살이고? 저 21살이요. 21살이고. 네. 언제부터 당구를 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몇 번 당구장 갔다가 제대로 배운 건 이제 중학교 3학년 후반기부터 이제 배웠어요. 그럼 당구장을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손에 끌려서 간 거예요? 아빠 당구 치는 거 너무 집에 안 오길래. 아, 아버님. 아버님이 잘 치시는구나. 데리러 갔어요. 네, 데리러 몇 번 갔는데. 보라 씨는 궁금한데 언제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계기. 네, 그때 이제 CA. 그때는 포켓볼이랑 4구 위주로 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3쿠션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3쿠션을 알게 됐죠. 요즘 근데, 좀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 네. 유튜브 당구 여신. 네, 네, 네. 네. 현실은 아니고. 아니. 유튜브 당구 여신.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전국 못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만약에 보라 씨가 막 걸어다니고 밥 먹고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제가 네. 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알아보신 분도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골프 스크린 골프 치러 갔는데 거기에 골프 치러 오신 분이 알아보신 분도 있었어요. 골프 치시는 네. 분들이 당구 치시는 네, 분들.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김보라 선수의 인지도 정도면 네.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코를 팔 수는 없어요. 코를 파고 있다 사람들이 사실,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때 생얼이었거든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찍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찍었습니다. 권발의 선수는 혹시 밖에서 사람들이 알아본 적이 있다. 당구장 이외의 공간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건... 네, 없어요. 당구장 외에는 없어요. 권발의 분발의. 근데 오늘 당구 좀 더 분발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권발의 선수를 아실 것 같아요. 대학교 간 것도 되게 운명적으로 물리학과에 가지 않았어요? 당구가 또 물리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구를 잘 치시는 거. 아니 저희 교수님들이 안 그래도 저희 역학 시간에 뭐 이렇게 저희 쿠션 높이 위치 계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당구.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나오다 보니까. 당구를 잘 쳐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3쿠션은 몰랐거든요. 제가 4학년 지나고 나서 이제 3쿠션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아 그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하는 얘기가 남자는 큐 때 들면 무조건 50, 기계과는 80, 물리학과는 100 놓고 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물리는? 진짜인 줄 알았어. 안 배워도? 그리고 저는 술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술자리 가서 이제 그 술 못 먹는 대신 인기를 끌 수 있는 비결이 있었죠. 딱
큐거리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났어요. 네, 야 우리 보라 이거 앉아 야 이거 봐라 야 하면서 네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막 저보다 8살 7살 많은 선배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딱 아니 그럼 8살 7살 많은 선배들 졸업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원래 두 분이 같이 오신 게 저는 저 그 점이 약간 궁금한데 두 분이 원래 친하세요? 친해요. 아 친해요? 네. 친하니까 검은색으로 옷도 맞춰 입고 왔잖아요. 쳤는데요 지금? 아 지금 옷이 여자분들은 검은색이고 우리는 분홍색이어서 블랙핑크네요. 그러게요. 보라 선수는 애드립도 잘 치네요. 하도 방송을 요즘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김보라 선수가 조금 관종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바레 선수처럼 이렇게 샤이한 선수들 보면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선수 아 이런 MC를 만나면 못해요 아무것도. 좀 아니요 알아서 잘할 타입이에요. 그래요? 안동건 씨들은 다 그래요. 지금 동궁지진 많이 나시던데 안동건 씨 몇 대 손? 36대 손. 아깐 37대 손이라면서요. 37대 손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지금은 뭐 농담을 많이 했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팀리그를 해야 되는데 자 팀리그를 보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난 이 점이 제일 부럽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솔직하게. 시합을 자주 하는 거. 경기를 자주 하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아직은 새내기 선수인 권발효 선수도 그 점은 동의하나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시합 많이 하고 싶지. 네. 자, 저는 두 분이 당구 선수지만 나만의 롤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롤모델이 누굴까요? 두 분 있어요. 두 분이. 이게 저기 연맹에서는 볼 때는 부름달 선수님. 부름달 선수. 부름달. 엄청 많이 봐. PBA에서는 이상대 프로님. 아 이상대 프로님. 네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두 분의 접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롤모델인가? 제가 좋았어요. 네 스트로크 뭔가 두 분 다 뭔가 각각으로 뭔가 좋았어요. 스트로크. 그냥 꽂혔다 이거는. 네. 왜냐면 부름달 선수는 완벽하게 감각화된 스타일이에요. 그냥 막 비틀기도 심하고 큐 스피드나 이런 것들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근데 네. 이상대 선수는 엄청 깔끔하게 다 정돈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서장훈 선수의 집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상반된 스타일로 롤모델을 잡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치진 않아서. 자, 브라 선수는 롤모델이 누구예요? 저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정답! 많이 느껴요. 야스퍼스. 오, 맞아요. 남자분은 야스퍼스한테 느끼고 여자분은? 여자분은 김가영 선수한테. 자, 혹시 경기 중에 본인만의 멘탈 잡는 방법이란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숫자 세요. 눈 감고. 숫자를 세요? 네. 몇 가지 세봤어요? 한 5. 그런 왜냐면 세고 다시 봐야 되니까 또. 아, 네.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네. 아,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서 정말 궁금한 게 TV 나오는 경기는 저는 정말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긴장 많이 안 되세요? 엄청 긴장했는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세팅을 다 하고 나왔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앞머리 이렇게 쫙 갈라져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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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집중하고 있구나 긴장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물 두통 물을 두통? 마음은 긴장이 저희는 TV로 봤을 때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됐어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원샷 따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식히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브라 선수는 안 떨리세요? TV 경기 이런 거? 안 떨려요. 사실 안 떨려요? 그냥 경기라서 떨리는 거지 카메라가 있어서 떨리는 건 아니고 근데 아직 방송 경기에서 못 이겨봤어.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팀리그 관계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나를 한번 어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점에 강점이 있다. 나 이런 게 좋으니까 네. 날 한번 데려가 보슈. 팀리그 면접 네. 1번 후보 김보라. 네, 안녕하세요. IPB 프로당구 선수 김보라입니다. 네, 저는 성격이 엄청 밝아요. 그리고 낯가림도 제로.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보라 선수의 팀리그 합류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호 2번 건발의 선수의 팀리그 후보 2번 권발회. 안녕하세요, 건발의 선수입니다. 팀리그 들어가게 되면은 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오. 네, 웃으라면 웃고 잘 치라면 잘 치고 잘 치라면 잘 치고 너무 좋은 장점인데요. 뽑으면 부시면 다 잘할 수 있어요. 너무 귀엽게 보실 것 같아요.
윙크 다시 한번 윙크 어색했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서 윙크. 네. 어. 윙크 하라면 또 해야죠. 네. 윙크. 와 좋았어. 자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계신 권발의 선수의 팀리그 입성을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네네. 시키면 뭐든 다 한대요. 심지어 잘 치는 것도 할 수 있대요. 이 얼마나 자신감이에요. 제일 좋은 장점 그러게요. 뭐 퍼펙트 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와 이게 거침이 없네요. 역시 젊은 선수들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우리 서울 양고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죠. 네. 배도 든든하게 채웠고 네. 오늘 우리 이따가 자리 옮겨서 당구장 가서 팀리그 예행 연습 해볼 거거든요. 그때 말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이동하시죠. 그렇죠. 네. 네. 다 잘 먹었습니다. 네.